급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사시급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정화수 두 병과 누룩 5홉을 먼저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있어서 7일이 지난 여러 보아 맑게 되었으면 맛이 좋다. 항아리나 쓰는 그릇은 날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1. 정화수 두 병과 누룩 5홉을 5홉을 항아리에 담는다. 2.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는다. 3. 김이 나기 전에 항아리에 담아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다. 7일 후 쓴다. 방법 두 번째는요. 1. 백미밥을 지어 김이 나가기 전에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2. 항아리를 두껍게 싸서 온돌에 보관한다. 3. 7일 후 누룩을 밤톨만한 크기로 부숴 골고루 박아두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붓는다. 자, 팁인데요. 초밥이 촉촉해질 정도로 적신다. 7일 후 여러 보아 맑게 되면 쓴다. 항아리나 쓰는 그릇은 날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꿀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요구 1835년경 꿀식초 만드는 방법 밀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비탕. 끓인 물에 꿀을 탄다. 뜨거울 때 병에 넣고 병 주둥이를 단단히 막고 따뜻한 곳에 두면 초가 완성된다. 증보 살림 경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끓인 물에 꿀을 탄다. 2. 뜨거울 때 병에 넣고 병 주둥이를 단단히 막고 따뜻한 곳에 두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